팩트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장 속에 진짜 팩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이오 플랫폼 센터 김진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이슈로는 LMK 바이오 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자회사가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척추 임플란트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척추 임플란트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척추 임플란트가 어떠한 기술력일까요? 네, 이제 LNK 바이오메드는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척추 임플란트 전문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임플란트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치과에서 많이 사용돼 가지고 이 뭐 치아 임플란트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네. 이 척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척추나 디스크에 생긴 뭐 문제가 생긴 부분을 제거하고 대신 넣는 보형물의 일종을 지칭합니다. 이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척추 임플란트 관련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자회사 이디스 스파인이 척추 임플란트에 이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제 추가하면서 성장이 예상되고요. LNK 바이오 입장에서는 이제 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반영되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자회사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LNK 바이오의 매출 비중 중에서 미국 비중, 해외 비중이 얼마큼 차지하는 것지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외 사업을 더 성장하고 있다니까 그 비중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99%에 달합니다. 99%요? 네, 사실상 네. 거의 뭐 해외에서 사업이 뭐 매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시장 가격이 좋은 미국에서의 판매 비중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매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회사 이디스 스파인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현지에서 이제 글로벌 업체 수준의 가격으로 병원에 직접 납품하면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디스 스파인이 이 기존 척추 임플란트 제품에 이어서 새 성장 동력으로 이 오목가슴 또는 새가슴 등 흉곽 기형 질환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의료기기를 이제 도입하면서 실적 퀀텀 점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척추 임플란트로 좀 실적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흉곽 기형 질환 수술에 걸맞은 기술력, 새 성장 동력까지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미국 자회사 이지스 스파인의 실적이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얼마 정도였고 앞으로의 성장성 얼마만큼 기대되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얼마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그 이지스 스파인의 지난해 매출이 133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매출 목표는 18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성장 동력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로 이제 기존 척추 임플란트와 이 함께 두 축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매출 500억 원까지 목표로 해서 사업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거의 한 3배가량의 매출 증대 목표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매출이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이제 먼저 그동안 이어왔던 척추 임플란트 제품의 뭐 매출이 꾸준히 안정적인 매출을 내주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제 가장 특징적인 제품이라 하면은 단연 이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익스펜더블 케이지, 이제 확장형 케이지라고 하는데 이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 고정형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척추 사이에 이제 뼈 사이에 집어넣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 익스펜더블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척추 사이에 얇은 상태로 넣은 뒤에 이후에 이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익스펜더블 케이지 관련해서 특허가 전 세계적으로 LNK 바이오와 미국의 척추 임플란트 기업 뭐 글로버스 메디컬이라고 있는데 단 두 곳만 이제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도 과점이 좀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시장 규모 측면에서 좀 살펴보자면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퇴행성 디스크를 치료하는 척추 임플란트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예정이고요. 이제 척추 임플란트 마켓 리포트 등에 따르면은 이 시장 규모가 약 14조 원에 달하고요. 연평균 이제 5.5%의 성장률을 기록해서 2028년에는 20조 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이제 뭐 LNK 바이오의 실적 상승은 당연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아 임플란트의 시장도 성장되는데 이에 발맞춰서 척추 임플란트의 성장도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척추 임플란트 함께 체크해봤고요. 새로운 동력도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 두 축 중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제 흉곽
기형 질환 수술 의료기기 쪽입니다. 이 오목과승과 같은 이제 흉곽 기형 질환에는 갈비뼈 안쪽으로 금속 막대, 금속 바를 넣어서 이제 모양을 잡아주는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새로운 수술법이 개발됐는데 이 수술법에는 이제 이지스 스파인이 판매 중인 제품만이 사용 가능한 상황으로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성장, 매출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흉곽 기형 질환 수술 의료기기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장 파이가 작다면 사실 그 기술력을 갖고도 매출의 큰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규모도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인데요. 미국의 오목가슴 수술 시장 규모는 이제 매년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 규모를 살펴보자면 2021년에 약 3,700억 원 수준, 그다음에 2022년에 약 4,100억 원 수준, 그리고 지난해 4,500억 원 수준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이제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는 약 5천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 규모가 크지 않다고 사실 보여질 수도 있는데 뭐 더 조단위도 아니고 억단위이기 네.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을 지금은 이제 미국의 의료기기 기업 진머바이오매트라는 곳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천억 원이라는 매출을 그냥 가져가고 있다는 개념인데요. 이제 이지스 스파인이 이 매출의 절반만 가져와도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절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남다른 경쟁력과 차별성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지스 스파인이 갖고 있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경쟁력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요. 이게 네. 진머바이오매트의 금속 막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최근에 사실 이 인체 내에 삽입하는 보형물 같은 것들 중에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가 사용되지 않거든요. 반면에 이제 이지스 스파인이 도입해 판매를 시작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울 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서도 부작용 우려가 훨씬 적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진머바이오매트 제품 같은 경우 여러 개의 발을 한꺼번에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이 이지스 스파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라는 이제 추가적인 장비를 도입해서 고정 장치를 통해서 여러 개의 발을 함께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료 자체가 티타늄이라는 거에 강점이 있고 여러 가지의 발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좀 차별성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발을 함께 사용했을 때 이점이 분명해야지 또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을까요? 네, 이제 여러 개의 발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고안된 수술법과도 연결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오목가슴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움푹 들어가는 건데 이제 금속 막대를 통해서 이 가슴을 이렇게 좀 지지해주는 역할입니다. 이제 국내 의료진이 새롭게 개발한 이제 수술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막대를 사용해서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개의 교정 막대를 나란히 이렇게 위치시켜서 하는 평행 막대 수술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X자로 이렇게 교차해서 하는 X자 형태로 하는 교차막 수술법도 있고 X자에다가 추가로 여기 하나 덜을 더해서 XI 방법의 수술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여러 개의 막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하나의 막대를 사용했을 때보다 이제 지지력도 좋고 이제 오목가슴 같은 경우에 꼭 가운데만이 아니라 뭐 양쪽으로도 네. 막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X자를 어디로 교차시키냐에 네. 따라서 이제 지지할 수 있는 부분도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다음 흉곽이 튀어나온 이제 새 가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뒤로 이렇게 압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교정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이렇게 손 모양으로 표시를 해주시니까 사실 어떤 건 진짜 가늠이 안 됐었거든요. 이해가 확실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또 경쟁력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혹시 예전에 의학 드라마 뉴하트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뉴하트요? 네, 조금 된 네. 드라마긴 한데 이제 거기서 네. 이제 흉부외과 이제 의사들이 약간 나와서 뭐 그런 드라마긴 한데요. 이제 거기서 네. 이제 등장하는 병원 이름 중에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는 곳이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보지 않아서 들은 내용이긴 한데 안 본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닉 네. 같은 경우에 메이요 클리닉에 의해서 전 세계 2위의 병원입니다. 네. 이제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뭐 높은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묘사되긴 하는데요. 갑자기 병원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이제 국내 의사가 고안한 이 수술법이 현재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술법을 배우러 전 세계에서 의사들이 몰려들 만큼 굉장히 관심이 높은 수술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수술법에는 이지스 스파인이 판매 중인 제품만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뭐 향후에도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도 시장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NK 바이오가 매출 500억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새로운 성장 동력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의 판로 확보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스코텍 유한양행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조 렉나자가 FDA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스코텍의 실적도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네. 존슨앤존슨이 지난해 12월 미국 FDA에 이제 품목 허가 신청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허가에 대한 최종 결과가 올해 8월 달 내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FDA 품목 허가를 앞둔 이 렉나자 권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로열티와 마일스톤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내후년 매출이 1,000억 원을 넘기지 않을까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일스톤과 로열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유한양행 렉나자가 허가를 받는데 왜 오스코텍 실적이 상승을 하는 건지, 로열티를 받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요 관계가 조금 뭐 좀 헷갈리실 수 있게 설명드리자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스코텍이 렉나자와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오스코텍은 렉나자의 원 개발사인 제노스코의 모회사입니다. 오스코텍은 이제 2015년에 전임상 단계이던 이 후보 물질을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했고요. 이후에 이제 유한양행이 얀센,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과 1조 6천억 원 규모로 다시 한번 기술 수출한 이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제 이런 계약에 따라서 오스코텍은 이제 렉나자의 개발 단계별 기술료 마일스톤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일스톤을 확보하게 되고 이제 오스코텍이 약 6대 4,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6대 4로 확보하게 되고요. 렉나자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마일스톤을 확보하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네,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올해 매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까요? 네, 오스코텍 올해 매출이 이제 425억 원까지로 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이제 작년과 재작년 매출 51억 원에 비해서 8배 가량 뭐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올해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일스톤이 한 400억 원 가량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추정 따라서 이제 증가한 거고 수익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이제 작년에 327억 원의 적자였는데 올해는 35억 원의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술 수출을 통해서 이렇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8배가량의 매출 증가가 이뤄진다면 기저효과로 인해 다음 분기나 뭐 다음 연도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오히려 하락하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기술 수출, 바이오텍들이 기술 수출하고 난 이후에 가장 걱정하는 네. 기저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맞습니다.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이 오스코텍의 실적 같은 경우에 꾸준히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이유는 바로 이제 단계별 기술료 이제 마일스톤뿐 아니라 판매 로열티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판매 로열티는 이제 개발사 및 시판 시 일시적으로 획득하는 마일스톤과 다르게 판매 금액에 따라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그 돈을 말합니다. 판매 로열티라고 하는데 오스코텍에 따르면 예상대로 올해 8월 말쯤 렉나자가 품목 허가 이루어지는 경우 4분기부터 이제 이 판매 로열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술 수출로 이번 실적도 좋을 것이고 앞으로는 판매 로열티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지금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판매 로열티의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오스코텍은 판매 로열티를 통해서 향후 3년 뒤부터 약 400억 원가량의 로열티를 매년 꾸준히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4분기에 글로벌 판매 로열티 11억 원, 아까 4분기부터 출시되기 때문에 규모가 크진 않은데요. 뭐 올해는 일단 11억 원을 수령하게 되고 내년에는 뭐 250억 원, 내후년에는 이제 440억 원 정도로 꾸준히 400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누적 로열티를 살펴봤을 때 2027년엔 약 1,100억 원의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30년에는 2,000억 원 이상의 로열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제 오스코텍의 뭐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매출 추정치를 살펴보면 2025년에 830억, 2026년에 1,125억 원으로 1,000억 원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매출 상승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뭐 렉라자 매출에 따라서 오스코텍의 실적의 향방 역시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오스코텍의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오스코텍은 이제 렉라자를 통해 확보한 이 수익을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등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고요. 이후에 또 다른 이제 기술 서출이 이뤄진다면 실적은 더 가파르게 뭐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에 따르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성장의 속도를 더하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두 가지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진수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